여기 지금 풀밭이 형성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풀밭. 요 풀들을 파도가 떨어뜨리면 저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저기다가 던져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약간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캐스팅을 오른쪽으로. 여기는 이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내 원줄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끌려갖고 안으로 밀리는 현상만 방지해주면 입질을 바로 받는 곳이에요. 아니 지금 상황이 입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와서 여기서 낚시한다고 해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밀려서 이렇게 벌써 여기까지 왔네. 조금 더 캐스팅을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밀렸어. 다시 파도가 계속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파도를 보면서 하셔야 돼, 낚시를. 엉키지 마라. 기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울지가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쓰던 게 이거밖에 없어갖고, 일단 이걸로 썼습니다. 저기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캐스팅, 오케이. 그리고 원줄이 약간 바람에 날려서 위에 떠 있어야지, 가라앉아 있으면, 오히려 파도가 땡기는 힘이 더 커요. 바람을 가르는 힘보다. 그리고 좀 잔잔해지면 그때 수면 위에 살짝 내려놓으면서 입질을 이게 유도하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바람이 계속 땡기고 있으면 채비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또 그거에 맞게 뽕틀 세팅도 하셔야 되고, 찌하고 내 채비가 일직선을 놔야 초리로 입질이 옵니다. 아직은 입질이 없어. 파도가 리듬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점점점 세질 때가 있고, 점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점 세질 때는, 아직 너무 가까이에 이제 밀려서 떠내려왔죠? 너무 가까이 왔을 때는 얼른 감고 다시 파도 보고 캐스팅. 오케이.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저기 약간의 이 반탄 유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잘 이렇게 가면은 입질을 받거든요. 오케이, 입질 견제.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걸었죠? 어렵지 않죠? 여기도 너무 막 당기려고 하지 말고 파도를 태워서, 파도가 밀어주면 그때 살짝 당겨야 돼, 지그시. 그러니까 띄워놔야 돼요. 고기를 띄워놔야지. 고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파도가, 이 파도를 보면 생긴 거는 다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것 같지만 파도는 깊은, 그러니까 파도의 깊이가 따졌을 때 맨 바닥은 밖으로 나가는 파도예요. 그리고 떠 있는 파도는 밀려서 나한테 오는 파도고, 오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알고 계시면 고기를 이제 뜰 채 없이도 랜딩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을 빼야 돼요. 슬쩍 올려놓고 지그시 이렇게 당기면서. 어렵지 않죠? 아주 물기도 잘 물었네, 이 위에. 자, 생선 확인. 돈 정말 필요해요.